안녕하십니까. 우드리 의원 이현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연 머신에 이렇게 목선반을 걸어놨습니다. 이연 머신에서 목선반으로 어디 제품까지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지금 저희 목선반으로 다양한 스틱을 깎아놨습니다. 의자에 들어가는 스틱부터 그 다음에 요런 거는 가구 측면에 붙이는 여기 고를 파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각까지 따서 예 저희 목선반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런 다양한 이 테이블을 만들거나 할지게 사용할 수 있는 요거는 홈을 파서 장부 촉까지 파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사각재 그 다음에 뭐 삼각형 뭐 오각형 육각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저희 목선반에서는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곡선 처리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펜심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늘게 하는 펜심 가공 요쪽으로 와가 보시면 자 요 위에 이제 요 위에 평면을 꼽아서 예 사용을 하기도 하고 요렇게 칼비트가 달려가 있습니다. 요 칼비트를 이용해서 요 바닥에 보면 지그간 게 놓여져 있죠? 이 지그를 타고 다니면서 칼비트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몇 번 연습하시면 이쪽에 있는 다양한 스틱들을 너무 쉽게 깎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깎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예, 이렇게 칼비트가 딱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만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고정 스토퍼가 양쪽에 있고요. 또 이 반대쪽도 역시 더 이상은 진행을 못하게 고정 스토퍼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그는 이렇게 좌우로 예, 움직이게끔 되고요. 요쪽 밑에 있는 요 스토퍼들이 내가 거리를 예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여섯 개의 스토퍼가 있는데 각각 어떤 칸을 설정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토퍼입니다. 목재가 파이가 좀 큰 것은 기계의 스핀들 평날로 먼저 원을 치고 그 다음에 칼비트를 운영 하기도 하고요. 평날로 펜싱 가공이나 다양한 모양들을 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Thank you.
예, 이렇게 테이블 다리를 한번 깎아봤습니다. 장부 들어가는 곳을 두 구멍을 목선반 자체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지금은 8각입니다. 저희 이연 머신에 달려있는 목선반은 5각, 6각, 뭐 8각 내가 원하는 그 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예,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목선반으로 뒤쪽에 치그를 바꾸면서 5각, 6각, 3각, 4각 내가 원하는 대로 각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고요. 자, 이제 6각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6각을 한번 이렇게 편제를 해서 한번 헤링본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빼서 한번 횡재를 해볼게요. 예, 이렇게 육각을 저희 머신으로 깎아서 헤링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아마 가구에도 아마 이렇게 서랍이나 가구 문짝 같은데 상감용으로 얇게 편제를 해서 아마 붙여서 써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목선반 이연 머신에 장착되는 목선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앞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 이연 머신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연 머신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예, 목선반 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또 장부 헹거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복사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목공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